안녕하세요. 미차보로 TV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포터로 차박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아늑하고 좋아서 또 한번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오늘은 그냥 저희가 거기서 안에서 해먹는 것보다 그냥 맛집에서 포장해가지고 날씨가 추우니까 영하에서 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준비해서 그러면 가서 먹는 거. 우리가 여기가 유명한 맛집이 어디 있죠? 저희가 여기 그 원조 뼈다귀 구리시에 원조 뼈다귀가 있거든요? 네. 원조만 다섯 집이야. 무슨 원조가 이렇게 많아. 거기서 포장해서 가서 저번에 했던 화물차 차박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포장하러 갑시다. 네. 고고싱. 여지없이 집 근처네요. 여기 혹시 자리 있어? 진입 금지. 잠깐만, 높이. 어? 2점 몇 미터 아니야? 들어가겠지 지금? 2.5미터. 2.5미터? 이게 3.3미터인데? 2.5미터. 아, 못 들어간다. 어? 밑에 또 작은 봉 있네. 그거 어떻게? 후진해서 나가야 돼. 아, 이거 자리가 높이 제한이 엄청 많네요. 여기가 대박인데 못 갑니다. 카니발은 크게 구애 없이 잘 다녔는데 이게 화물차는 또 우리 이렇게 너무 높다 보니까 높이 제한이 있어서 힘드네요. 여러분, 차박지 도착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죠? 차 안에서 세팅을 하고 있다는데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와, 준비 다 해놨네. 대박이네. 오늘의 우리 캠핑 장소 괜찮을까요? 따뜻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따뜻해요. 그래, 너무 따뜻해요. 따뜻하고 아늑하고. 이게 화물차 차박이 일반 텐트보다 훨씬 아늑한 것 같아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거 집들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보증금 얼마입니까? 500에 30. 야, 싸다. 괜찮죠? 너무 싸네. 오늘은 지난번 화물차 차박보다 훨씬 아늑하고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좀 더 캠핑 장소니까 더 깨끗하게 조금 정리를 했고요. 뭐 오늘 막 뭐 이렇게 막 붓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추우니까, 밖에 추우니까 좀 따뜻한 국물이랑 같이 소주 한잔한 개까지. 오케이, 그러면 감자탕 갖고 올까요? 네, 세팅 준비해 주세요. 감자탕 고! 와, 먹자. 우리 이제 배고프다. 되게 오늘은 우리 처음처럼 원래 참이슬 판데 여기 소주가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오늘은 처음처럼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 잔 받으세요. 받으시오, 받으시오. 오호, 저도 한 잔 따라 주세요. 형 오버를 해. 드세요. 예. 꿀꿀꿀꿀꿀꿀꿀꿀. 야야야, 넘쳐. 야, 사랑이 넘쳐서. 사랑이 넘치 못하니. 짠짠. 짠. 브로님들, 우리 오늘 저녁도 세 번에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넘쳐서 털릴 것 같아. 빈속이에요, 저 진짜 완전. 어서. 어서. 서. 어서.
따뜻하게 데워진. 우후, 우후, 뼈. 내가 온 거지. 감자탕 온 거지, 온 거지. 와우. 온 거지, 아, 뜨거워. 온 거지. 원조의 맛이 느껴져? 진짜 여기가 맛있는 것 같아. 살이 진짜 부드러워. 진짜 맛있다. 짠. 어우. 어, 맛있어. 체면 이거 먹어? 감자탕은 체면체를 음식이 아니에요. 빨리 감자탕은 뼈째 막 뜯어야 되고, 절대 애인 사이에서는 먹기 힘들. 어,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한. 그냥 막 흘리고 막 그러는 거지 뭐. 근데 맛은 진짜 있잖아. 가성비가 좋은 음식. 감자탕. 감자탕 홍보도 아니고. 여러분, 이 시간 되면 항상 하는 거 로또 한번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몰래 안 하고 대놓고. 몰래 할 수가 없어요. 장소가 몰래 해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고 있다. 보고 있어. 지난번에 5,000원 맞았던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많이 샀습니다. 먹을 거? 그걸로 바꾼 거야. 나 몇 개? 총 4장. 미쳤네, 미쳤어. 말하지 말라고! 15,000원 한 거지, 두 개는 바꾼 거지. 공짜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이. 두 번째. 아이고. 오 마이 갓. 아이고. 또 꽉 나오면 이제 로또 안 사는 걸로. 오케이? 안 사는 걸로. 오케이? 자, 라스트입니다. 마지막. 어? 헐. 뭐야? 뭐야? 몇 등이야? 1등도 이런 소리 나요? 아니죠? 똑같아. 쟤 몇 등이냐 이거? 말도 안 돼. 자기가 봤겠지. 1등이었으면 자기가 뒤로 졸도했겠지. 다시. 몇 등이었더라? 5등. 그럼 그렇지. 어쨌든 로또 이제 앞으로 계속 사시겠네요. 이거 내가 난로 해서 가래떡 구워 먹으려고. 가래떡. 대박이다. 가래떡 우리 둘이니까 두 개를 준비해놨습니다. 가래떡 구워 먹으려고 가래떡 갖고 왔어. 그건 뭐야? 오징어. 오징어. 게임하게?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난로 구워 먹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겠죠? 가래떡부터 먹고 먹읍시다. 네, 알겠습니다. 가래떡 다음에 오징어! 진짜 끝나. 소리. 장난해? 떡은 소리가 별로 없네요. 왜 바삭한 소리 안 돼? 아직. 아, 맛있어. 너무.
날 위에 올려놨더니 5분이 된 거. 5분. 5분 해? 떡을 구운 거지. 캡처. 잘 먹어. 이번엔 난로의 오징어를 굽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위와 이 음식들을 책임져주고 있는 알파카. 오! 맞았다! 아, 그래, 맞았어? 뭐야? 어, 이게 둔탁해. 원래 짠슬렸었는데 뭐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리냐? 아, 맛있습니다. 오징어 마요네즈. 오징어 마요네즈 듬뿍. 피곤하신가 본데. 이제 넉다운 직전입니다. 그럼 우리 그냥 지금 12시 어차피 됐으니까 자자고. 네. 잘 시간이에요. 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내일 아침에 만나요. 여러분, 굿나잇. 일어나시오. 밥 먹읍시다. 여러분들께 인사. 오, 날씨 좋다. 날씨 좋은데 추워. 영하 5도야. 진짜야? 그래도 잘만하네. 우리가 주말에 이렇게 스트레스 나오니까 아침에 일찍 이렇게 공기 마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이럴 일이 없잖아, 솔직히 집에 있으면. 그렇지. 나올 만한 것 같아요. 나올 만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만 계시지 말고 빨리 고고 고고. 자기야, 우리 아침 해결될 것 같아요. 어딘데? 여기에 토스터 그 파는 아줌마가 나와 있어요. 오, 아침 일찍 나오셨네. 아침 일찍부터 나와. 여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아침 일찍부터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 아침은 저걸로. 오케이. 오케이. 그냥 먹는 거 다 먹고 해요. 네. 거의 토스트 두 개 주세요. 네. 아, 안 돼, 안 돼. 자기야, 여기 오뎅도 팔고. 오뎅 먹자. 국물에. 와. 잘 먹어. 오, 맛있어. 맛있어? 응. 어, 진짜 맛있어. 악마 다 그렇고. 이게 우리나라 돈 200만 원에 가면 태국 옆에 사는 사람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이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덜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루 하나씩 오시는 대로 해주거든. 근데 그때 그것보다 더 맛있대. 주방에서 먹으니까. 와, 진짜 맛있어. 왜 행운이야. 진짜 이거 아침에 이걸 만난다는 건. 그러니까. 아침 막 라면 끓여 먹어야 되나 봐 이러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어, 날씨가 낮에는 아, 낮은 아니지만 오전 조금 이제 해가 뜨니까 따뜻하다기보다는 햇빛이 좋아요. 선선하고 아직까지는 캠핑하기. 우리가 아직 거추운 캠핑 아직 안 해봐서 그렇지. 해봐야지. 작년에 2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얼어 죽을 뻔했죠. 자, let's get it.